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지원팀 김지영입니다. 원래는 설명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 안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2021년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첫 번째 사업 개요, 두 번째 세부 사업, 세 번째 예산 기준, 네 번째 추진 일정, 다섯 번째 문의처,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번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총두 개의 사업, 여섯 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활동 지원, 공간 지원, 골목 지원 유형이 있고요. 마을 케어 사업에는 마을 돌봄, 마을 나눔, 마을 관리 유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민 모임 또는 단체별로 한 개의 공모 사업, 한 개의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기간이겠죠? 보시면은 저희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1월 말까지인데요. 협약 체결일은 저희가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산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고요. 돈은 무조건 11월 30일까지 꼭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접수 기간인데요. 2021년 3월 8일 아침 9시부터 3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오후 6시를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딱 접수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같은 경우에 보면 57분? 58분에 이거를 막 올리시려고 하다가 뭔가 에러가 나서 못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접수할 수 없냐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접수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접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아실 수 있고,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공고문에 보면은 어떤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 강서구가 생활 기반이, 여기서 생활 기반은 거주라던가 직장, 학교 이런 걸 얘기하고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고 단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유번호증에 이제 뭐 비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비영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족,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 아니면 자식, 형제자매, 부부, 고부, 장서 등, 여기서 장서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사위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요. 이런 관계들은 저희가 가족이라고 보고 다수라도 1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세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내용은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크게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로 나뉘는데요. 다만 단체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 인건비나 자본적 경비,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공고에 같이 나가는 예산 편성 기준표에 보면은 비목 및 편성 항목이 있는데, 여기 없는 경비는 편성하실 수 없고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계획서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시고, 아무튼 그 비목 및 편성 항목에 없는 거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정 방법인데요. 저희가 1차로는 제안자 참여 심사, 전문가 심사, 현장 심사 이렇게 하고요. 이세 가지 심사를 동시에 모든 유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형에 따라서 1차에 심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거는 또 공고문에 어떤 유형에서 어떤 심사로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강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안자 참여 심사란 모임별로 대표 제안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사업도 발표를 하시고요. 요거랑 심사위원접수랑 합쳐서 심사하는 거를 제한제 참여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무사항인데요. 요거를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열린마을 강좌라는 거를 저희 사업 계획서에 필수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열린마을 강좌로 할수 있는 거는 많은 유형이 있어요. 저희 신청서 서식에 보면은 어떤 유형으로 할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몇몇 프로그램들은 이제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관련 내용은 신청서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보조금 카드랑 이 시스템이랑 연결을 하면은 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떠요. 그러면 그걸 끌어다가 어떻게 썼다 이렇게 지출 결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에 전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한다는 걸 숙지하시고 회계하시는 분들은 약간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선정 모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인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는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회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대면 설명회를 하지 못해서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을 사업이 대면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주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금지하진 않지만 대표 제안자분들이 이제 방역 관리자가 되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세부 사업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마을 공동체 통합 공모 사업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활동 지원 유형입니다. 200만 원으로 15개 모임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업에 경험이 없는 신규분들이나 아니면 마을 사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연속 지원 3회까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공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지원 모임은 500만 원두 모임 이내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의제를 실행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 드리고 특정 공간을 리모델링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간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만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속 지원은 5회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골목 지원 유형입니다. 500만 원으로 한 모임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골목길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골목 반상회를 열고 골목길 환경 개선이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골목길에 벽화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분, 없는 분 모두 가능하시고요. 연속 지원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사업들은 이 지원 계획이 있긴 하지만 사업별 접수 건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마을 케어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을 돌봄은 300만 원 다섯 모임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돌봄 공간 확보 후 5명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시간, 인원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분, 없는 분 모두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나눔 300만 원 다섯 모임 이내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 대접 또는 반찬 나눔, 뭐 마을 밥상, 동네 부엌, 어린 식당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은 마을 관리입니다. 250만 원두 모임 이내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을 환경, 재활용 쓰레기 등, 그리고 취약계층 수납정리 및 간단 수리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을 사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케어 사업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는 달리 사전 교육을 수료하셔야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2회의 사전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시면 신청서는 넣으셨어도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을 케어 사업에 대해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업 방향은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 문제 완화에 좀 기여를 해보고자 신설을 하게 되었고요. 마을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 공간 확보 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돌봄 공간이라는 게 꼭 이제 정식으로 차려진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집도 가능하고 다른 공간을 저희가 단기 임차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해당 대여해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로 이웃 돌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을 나눔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이 대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취약계층이란 저희가 법적 저소득 계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을 관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은 정의가 마을 나눔과 동일하고요. 이게 250만원 이내다 보니까 무슨 용역이나 공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간단한 인테리어 제품을 통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마을 케어 사업은 사전 교육을 필수로 들으셔야지 1차 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일시는 3월 9일 화요일, 3월 16일 화요일 총 2회가 있어요. 시간은 추후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장소는 곰날레 마을드락이고 방법은 소규모로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대면에서 교육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마을 케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문의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접수 기간이 3월 19일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뒤늦게 이 공고를 봐서 접수를 하고 싶은데 마을 케어 사업 사전 교육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사업 신청서를 신청하시되 추후에 비공개 온라인 교육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수료하신 분들을 1차 심사 대상에 넣어드립니다. 요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도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강서구 마을 자치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산 기준 편성 및 집행인데요. 이거를 많은 주민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비 부분인데요. 이번에 활동 지원 유형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활동비를 책정하실 수 있고요. 그 외 유형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실행 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고요.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한해서도 가능합니다. 몇 명한테 활동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제한선은, 제한 상한 금액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통카드 구매, 충전하거나 기름값 요걸로는 지출이 불가하세요. 그리고 시외 여비는 대중교통비, 시외버스 및 기차료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담회비인데요. 이 간담회비는 보조금 총액을 30% 이내로 책정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식비 및 다가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비 1인당 8,000원, 다가비 1인당 4,000원인데 요거를 우리는 여기서 식비, 다가비 8,000원, 4,000원 있으니까 한 번에 12,000원 쓰겠다, 이렇게 지출하시는 거는 불가하세요. 그 다음 이제 코로나 19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는 식비 또는 다가비 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부담 사업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면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자부담으로 현금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걸 사업비로 하셔야 하고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활동지원 유형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저희가 협약할 때 그 현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외 유형은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의 현금을 자부담 사업비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부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집행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만 인정하고요.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사업비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출 증빙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어려워 많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계좌 이체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실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활동비로 주거나 아니면 강사비로 주거나 공연비로 주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받는 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그 하단에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제 물건을 사거나 그런 계좌이체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겠다 하면 미리 업체에다 여기 이거 물건 사면 세금 계산서 돼요? 꼭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시면은 요거는 지출 증빙이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정산할 때 환수하게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말고 현금 영수증으로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현금 영수증은 안 되고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요거는 세금 계산서 대신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시다면 세금 계산서로 지출 증빙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성 경비, 이게 이제 바로 활동비나 공연비, 강사비 이런 건데요. 이거는 세법에 의해서 1인 월간 지급 총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면은 기타 소득은 8.8% 또는 사업소득 3.3% 원천세를 빼고 그분한테 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분한테 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12만 5천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확인하셔서 이 금액은 떼고 나머지 금액만 그분한테 주고 그 떼놓은 금액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 소득 있고 사업 소득 있는데요. 이게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분 중에서도 자기가 그거를 굉장히 업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 강사분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이거 원천세 뗄 건데 기타 소득으로 하실 거냐 아니면 사업 소득으로 하실 거냐 그러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이 원천세 납부를 포함한 모든 지출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종료일이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뭐 강의를 11월 28일 날 했어요. 그래서 뭐 돈을 11월 28일 날 29일 날 뭐 이렇게 주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만 내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12월 10일까지만 내면 되겠구나. 근데 사업 종료일이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원천세도 11월 30일 전까지 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 후에 내시는 거면은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지출하신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그거는 저희가 환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 간 예산 변경하거나 총 사업비 10% 이상 예산 변경할 시에는 꼭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전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출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닌 경우에는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상에서 예산 변경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보조금 사용할 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 개인 재산 증식은 불가하신데요. 이게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뭐 포인트 항상 많이 적립하시고 뭐 자동으로 적립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포인트를 적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조금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3월 8일부터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꼭 기억하세요. 이때 지나면은 접수를 못 하세요. 사업 접수 기간이고요. 이 기간 내에 처음 마을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 상담을 꼭 필수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이건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사업 심사는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4월 23일까지 선정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협약을 할 예정이고요. 4월 30일까지는 보조금을 교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일로부터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 내에 뭐 모니터 보조금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지원팀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전 상담, 사업 제안서와 신청서 작성, 마을케어 사전 교육, 열린 마을 강좌 문의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공동체 기본 교육에 관한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면 모임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도 계속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마을 사업 관련해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코로나19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을 많이 이제 접목하셔서 세부 사업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